좀 옷이 떠요? 어? 우산이요? 어? 오징어? 어? 어, 편지다. 편지 만들었다. 이거는 하나 버리자. 먹으면 안 돼요? 달아요? 안 돼요? 먹지 마세요? 어. 아니, 이게 색깔로. 우리만의 비밀이야, 이런 거. 안 돼, 안 돼. 먹으면 안 돼. 뱉어. 안 돼요. 왜요? 와서 까야지.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아버지 영화도 데려다 줘. 아빠? 어, 나 여기 데려다 줘. 지민이 언니한테 데려다 줘. 아빠. 나 아빠. 지민이야. 아빠. 아빠. 테리 봐봐. 테리야, 그거 뭔지 알아? 어. 그거 뭔지 알아? 응. 뭐야? 옷 입는 거야. 이거 잡아. 테리도 해, 테리도 써봐. 응. 머리가 큰데? 어, 봐봐. 와, 이쁘다. 이, 어, 뭐, 앞으로 써봐. 앞으로 쓰, 앞으로 써봐. 아니, 뒤집어봐, 옆으로. 이렇게 해봐. 어, 모자 멋있다. 나도. 나도. 이렇게 하면 예쁜데? 오, 예쁠라, 이렇게. 자는 거야? 가! 가라고? 응. 엄마 안 가. 알았어, 알았어, 갈게. 갈게. 어디 가시나요? 어디 가시나요? 잘 다녀와. 네, 엄마. 응. 다녀오겠습니다. 아.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을 때는 커튼을 꼭 닫아.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사람 많은 곳에서는 조용히. 맞아. 조용히 작은 소리로 이야기한다. 근데 난 안녕. 반가워서 반가워. 그러면 너무 사람이 조용히 식사할 수도 없고 조용히 카페에 가지도 못하잖아. 맞아. 대화에 방해가 되고. 그치? 잘 생각했어. 그래서 그리고 친구야 응. 안녕 응. 하고 반가웠어. 어저께 수영장에서 만났는데 또 만났네. 그런 거야. 맞아. 좀. 그리고 남의 집에 들어갈 때는 응.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될까? 그럼 어떻게 할까? 띵동 띵동. 오, 띵동 띵동 하거나 똑똑똑똑 하거나. 맞아. 그리고 사람이 있을 때는 안녕하세요 하고 친구들한테 맞는 거 말하는 거야? 응? 처음 만난 친구한테는 뭐라고 말할까? 응, 친구야. 처음 만나서 이름이 모르겠어. 응. 괜찮다고 말해줄래? 어, 그럼. 괜찮아. 안녕. 맞아. 안녕. 응. 하고 하는 거야? 일단 너 아가. 엄마 사랑해. 언니. 시작. 조이야, 조이, 조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테리가 뭐라고 했지? 몰랐어요. 모르겠어요? 아까 친구들 안녕 했잖아 혼자. 유나? 어. 구유나. 친구들 안녕 했잖아. 친구들아 안녕. 친구와 친구들아 안녕. 친구들아. 어, 너 어디서 봤어? 친구들아 안녕. 응. 선생님이에요. 뭐라고요? 선생님. 안녕. 나니? 카푸예요. 언제요? 이제? 오늘은? 알려줘. 이제. 놀아볼까? 나니하고? 이제. 너야 있네, 언니. 쪼야. 쪼이, 나타나라.
친구들아.